안녕하십니까, 김현석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이 눈치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직장에서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때로는 업무의 연장선상인 회식 자리에서까지 이 눈치 코치가 없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사에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한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97%가 눈치를 꼽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습니다. 눈치는 이같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직장 상사에게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살피라는 것은 직장 상사한테 지나치게 뭐 아부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무조건 뭐 아는 체 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눈치라는 단어가 좀 저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바로 처세술입니다. 이 처세술은 에티켓이나 매너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 자주 보시죠? 저는 가끔씩 이 토크쇼를 봅니다. 토크쇼를 보다 보면은 정말 눈치가 빠른 명 MC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명 MC들이야말로 이야기의 고수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고수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수많은 상황들이 전개되는데도 가장 적절한 언어로 잘 리드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거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이 사석에서도 늘 그들의 말에 신경 쓰는 긴장 상태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훈련을 잘한다, 훈련을 한다는 뜻이죠. 사석에서 절제된 그들의 습관이 방송에서도 효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화법 전문가들은 긴장을 풀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명 MC들은 늘 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명 사회자들일수록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들은 방송 진행 도중에 초대된 게스트 중에서 혹시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방청객이나 스태프들이 주례하지는 않는지, 대화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수위 조절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걱정을 늘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또 잘 알아들을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데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이런 생각들을 불과 1, 2초 만에 판단하는 게 바로 눈치죠. 수집, 분석, 판단, 결단, 배려로 이어지는 이 눈치의 전개도 훈련입니다. 이 눈치를 갖추는 사람이야말로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직의 성과는 팀워크에서 나오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상대방의 사적인 고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하지도 않은 뭐 일상과 안부를 묻는 뭐 요즘 어떠십니까? 라기보다는 앞전에 얘기했던 그 일은 잘 되고 해결되셨습니까? 라든지 소개팅 받은 일을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상대방의 고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야말로 큰 배려이고 이런 철저한 눈치가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성과가 나옵니다. 술자리에서도 상대방의 술이 잔이 비었는지 술을 따라주는 순서는 또 어떻게 할까? 뭐 이것도 일종의 눈치죠. 늘 긴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치 코치가 빠른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줄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하수로 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을리 만무합니다. 더구나 회사 생활에 익숙치 않은 신입의 경우라면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하지만 지나간 후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크나큰 스트레스가 돼서 내 가슴에 큰 비수가 꽂히는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얄미운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이 프로가 되기를 권장합니다. 프로들은요, 오히려 그 지독한 동료를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스트레스의 소문의 온상인 그에게 한 발 먼저 다가서서 얘기하고 가까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서류 종류는 무조건
잘하고 볼 일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빈틈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로가 되는 첫 단계인 눈치 코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